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됩니다. 금융정보분석원, 즉 FIU가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했습니다. 김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샀고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서 한민용 기자입니다.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한 건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김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천만 원이 넘는 뭉칫돈들이 움직인 흔적이 나온 겁니다. 보통 이런 경우 거래소는 당사자에게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뒤에 그 답변도 함께 FIU에 전달합니다. 김 의원이 관련한 질의를 받았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거래소의 보고에 따라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한 FIU는 김 의원의 투자를 이상 거래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돈으로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해왔고 이체 내역도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. 또 코인 거래는 투명하게 해왔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가상화폐의 보유량이나 거래 시점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JTBC 한민용입니다.